안녕하세요. 지브러쉬 주가망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브러쉬 베이직 클래스를 열게 되었는데요. 지브러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지브러쉬를 까시고 타블렛을 구비하고 첫 강의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강의에서는요. 화면 제어랑 그리고 기본 첫 세팅 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브러쉬를 먼저 까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모든 강의나 이런 것들은 영어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 위에 일단 보시면 화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언어 들어가면은 영어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박스 칸이 하나가 나와요. 이것은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데요. 단축키는 콤마이고요. 콤마를 누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하면은 똑같이 되고요. 일단 라이트 박스를 일단 꺼주시고요. 처음에 지브러쉬를 까시고 첫 기본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전체 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면은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전체로 만들 건데요. 여기 도큐멘터리에 들어가셔서 뉴 도큐멘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이 커지죠. 여기 화면 해상도를 좀 더블로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세팅을 매번 켰을 때마다 적용시키기 위한 저장인데요. 여기 Save as Startup .dot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한 이 화면 커지게 해주는 걸 저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세팅을 알려드릴 건데 프리퍼런스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M이라는 메모리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실행 취소를 최대한 하게끔 하는 거 위에 두 개를 최대한으로 해주시고요. 이 세 번째도 맥스 폴리곤을 최대한으로 해주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 3개 정도는 최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했던 라이트 박스 있죠. 그거를 매번 처음에 안 뜨게 하기 위한 설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 오픈의 렌치 이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셔서요. 팔레트에 들어가면은 원 오픈 서브 팔레트 이것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꺼주시면은 이게 원래 켜져 있을 때는 다른 메뉴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메뉴들을 항상 다른 거를 켜면은 그 전에 켰던 게 사라져요. 이렇게 이거가 매번 이렇게 자동으로 꺼주게 해주는 게 것을 없애주면은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꺼주시면은 다른 메뉴들을 선택했을 시에 이렇게 기존 메뉴가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이 방금 했던 프리퍼런스에 대한 저장값을 매번 켰을 때마다 적용시키기 위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쪽에 들어가셔서 이 세 번째 거를 클릭해주면 여기서 확인까지 눌러주면 방금 했던 모든 세팅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팅은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 세팅에 대해서는 모두 알려드렸고요. 일단은 인터페이스 화면 제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툴박스가 있어요. 여기 S를 누르면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는데 도형을 하나 클릭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 사각형 도형이 나와요.
네, 무조건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도형을 만들려고 하면은 똑같은 도형이 2D로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3D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뒤로 가기는 컨트롤 Z 다시 Z로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드래그를 한 후에 무조건 여기 위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이거의 단축키는 T고요. 그럼 에디트를 눌러주면 여기 흰색 실선이 생기면서 다시 눌러보면은 3D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화면 제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오른쪽에 있는 툴의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퍼스펙티브라는 툴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약간 사람들 직접 실제로 봤을 때 아니면 카메라로 봤을 때 이런 소실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밑에 플로우를 깔면은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게 퍼스펙티브가 켜져 있을 때에는 소실점이 생기고요. 없을 때는 딱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여기 무브라는 툴이 있어요. 무브를 누르면요. 무브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거의 단축키는 Alt를 누르고 바깥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돼요. 그러면 무브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줌을 클릭하고 위아래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했다가 축소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서 Alt를 누르고 바깥에를 클릭한 후 Alt를 떼줍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줌 아웃이 됩니다. 다시 한번 Alt 누르고 바깥 부분 클릭한 상태로 Alt만 떼줍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요. 이거는 바깥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전이 돼요. 이거는 하다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니까요. 연습하면은 바로바로 되게끔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은 이렇게 화면 이동하고 왔다갔다 했을 시에 이 도형이 이 화면 안에 가득 차게끔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화면 안에 가득 차게 되겠죠? 이거는 단축키 F 멀리 있을 때 F 누르면 이 화면 안에 우리가 만든 것을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전을 할 때요. 나는 딱 이면을 하고 싶은데 뭔가 화면이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에는 Shift를 누르면 돼요. 딱 Shift를 누르면 이 각도 45도에 제일 가까운 화면으로 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알게 되는데 딱 돌리다가 Shift 누르면 딱 이렇게 돼요. 위에로 하다가 딱 하면은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딱 화면이 일정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ZBrush에서의 그 축도 함께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선, 파란 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빨간 선, 파란 선이 앞으로 보게끔 항상 설정을 해주면 이게 정면이에요. 여기 보면 정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파란 선이 앞에가 정면이라는 거 항상 인지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뭔가를 만지고 싶은데 자꾸 뭐가 이렇게 떠요. 그럼 이 이유는 여기에 있는 Make Poly Mesh 3D를 눌러줘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각형 자극 뭐 아니면 여기 보면은
사각형 자료, 동그란 자료, 뭐 원기둥 자료 이런 거를 가져온 상태, 그 비닐이 끼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누른 순간에는 비늘을 뜯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딱 누르면 여기도 많은 메뉴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맨 위를 넣으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S에서 도형을 불러옵니다. 도형을 불러오고 드래그 해주고 여기서 뭐였죠? 에디트를 항상 눌러주고요. 그 다음으로 Make Polymesh 3D를 눌러주면은 작업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랑 화면 제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도형들을 가지고 브러쉬, 여기에 보면 여기가 브러쉬 툴이거든요. 브러쉬에는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메뉴들을 다 알려드리기엔 너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브러쉬 종류들과 그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커핑을 할 건지, 어떻게 조각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2강에서 뵐게요.